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대거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실적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에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만 조금 전 발표된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오늘 마감가부터 보면 다우지수는 0.35%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06%, 나스닥 지수는 0.76%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 애플은 애플 전문가 거밍치가 올해 아이폰 출하량 둔화를 전망하면서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정규장에서 각각 0.28%, 1.16%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시면 메타는 0.24%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0.35%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장 마감 후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7.6% 올라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인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의 성장률은 30%로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 27%와 지난 분기 성장률 29%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 20% 올랐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포함된 생산성 비즈니스 사업부의 매출은 13% 증가해 예상치 11.8%를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주가가 올랐던 나머지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알파벳 실적도 보면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26% 증가해 예상치와 직전치를 뛰어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파벳의 주 수익원인 광고 부문 매출이 떨어졌는데요. 유튜브 광고 매출과 온라인 검색 광고도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알파벳은 5%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내일 테크업계 흐름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일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 전에 들어오는 데이터들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미국 경기에 대해선 계속해서 낙관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예상치와 직전치를 모두 웃돈 902만 건으로 발표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 열기는 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발적 퇴직자 수도 줄기는 했지만 전체 비율상 변함이 없었고 또 1인당 빈 일자리 수도 1.44개로 11월에 비해 소폭 올랐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뜨겁다는 것을 소비자들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살펴보면 114.8로 나오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긴 했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강한 졸트 보고서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된 이후 3월에 금리가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베팅한 확률은 32%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국채금리는 FOMC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05%포인트 떨어졌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강한 미국 경제에 뛰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7, $82에 거래됐습니다.